네, 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보려고 하는 신발은 바로 이 빨간 나이키 박스의 신발입니다. 바로 에어맥스 플러스 색상은 트리플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블랙의 트리플 블랙 색상입니다. 박스를 열면 속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신발이 들어 있습니다. 올 때부터 박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자, 이 신발은 사실 온지좀꽤 됐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지는 꽤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리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안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아직 실착을 못하고 있던 중이어서, 네, 한번 리뷰를 하고, 실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꺼냈습니다. 에어맥스 플러스는 아마 1990년대 후반에,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98년인가요? 네, 후반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때 이제 줌 에어를 나이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알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몇개 신발을 내죠. 그 신발 중에 바로 이 에어맥스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이키에서는 알파 프로젝트로 냈던 신발들 중에 세이지미, 또줌 헤이븐, 뭐 이런 신발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어맥스 플러스를 또 밀기 시작합니다. 그 오지 색상들이 또 얼마 전에 발매를 했죠. 선셋 핑크였나요? 뭐 이런 색상들로.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신발을 신고 다니던 친구들은 굉장한 그 신발 구매력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면 나이키 아마 코리아에서는 이 신발을 런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장엔 나오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뭐 출장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미국에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 뭐 지인이 있거나 사촌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아니면 이제 좀더 구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 신발을 샀어요.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가는 그 제품, 또 맥스플러스 검힌 제품들을 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 자랑하던 생각이 납니다. 기본적인 실루엣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죠. 어퍼를 보시면 이렇게 뭔가 물결이 치는 듯한 모양의 이 어퍼. 사실은 이 어퍼보다도 더 그런 건이 바깥쪽 모습입니다. 바깥쪽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90년대 신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의 신발. 한 2000, 2000, 지금 요즘에 봐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라고 할 만한 디자인의 신발이었습니다. 자, 여기 톱박스 앞에 보시면 여기 에나멜 같이 플라스틱 톱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도 또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사실 이 색상은 트리플 블랙 색상이어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측면은 요 나이키 스우시가 이 볼록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엔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가 볼록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던 시대입니다. 자, 아웃솔을 보시면 맥스 95의 그 에어 패턴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앞에 두 개,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에어 유닛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맥스 95랑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요 맥스 플러스의 이 에어가 조금 더줌 에어였기 때문에 아마 더 쿠셔닝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보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힐 컵을 보시면, 자,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 TN이 써져 있습니다. 튠드 에어라는 거죠. 에어를 뭔가 아마 튜닝, 뭔가 좀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 TN 마크를 이 맥스 플러스의 가장 심벌로 또 차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모습을 보시면 또 여기에도 나이키 스위시가 이렇게 볼록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모습을 보시면요. 텅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맥스 이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종이로 된 슈트리를 빼보면 네, 이 안에는 또 네,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좀 작은 감이 있어서 반업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에어맥스 플러스 착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플러스 트리플 블랙 신어봤습니다. 사이즈는 275 사이즈, 평소 신는 운동화보다 5mm 업 해서 신어봤고요. 맥스 플러스는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신어봤는데 굉장히 그 혀도 두껍고 이렇게 발을 타이트하게 압박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스포츠 양말을 신고 있고 거기에 신발을 신어본 건데 지금 딱 맞는 핏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튠드 에어가 다른 에어보다는 좀 더 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신고 네, 걸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맥스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화려한 색깔이 굉장히 많은 맥스 중에 하나인데요. 좀 더 멋스럽게 튀고 싶다라면 화려한 색상들을 매치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좀 더 무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트리플 화이트나 트리플 블랙 같이 무난한 컬러로 코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착화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아마 좀 자주 애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신발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맥스 플러스 트리플 블랙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